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머무르는 여간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준비가 되어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니 천하로 다 호적의 영이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영을 내립니다. 이 호적을 하라 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어느 족속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문서로 만들어 기록하기 위해서 내려진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영이 내려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보시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호적으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세상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는 영을 받고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속한 그 유다지파 다윗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어져서 그 출산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로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느 소속인가?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온다면 나는 어디에 소속이 분명히 돼 있는가를 여러분 호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 호적을 한 영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난 자요, 어디에 소속이 되는 자가를 호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을 나누셨어요. 무엇을 나눴느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를 나누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죠. 이 염소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염소들 가운데 속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호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근본이 죄인이요 근본이 그 죄인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아비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그 아비와 함께 친척과 핏줄의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거기에 매여서 항상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육으로는 내 혈육이요 내 가족이요 내 친지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차없이 뒤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지시하고 계십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호적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호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족속, 그 지파, 그 가족의 혈통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땅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하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말구유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말구유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상은 말구유가 아니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집은 예물을 두는 그 속죄제 양을 두기 위해서 구별시켜 두고 그들을 두는 방이 따로 있다고.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면 그 방에 기거하도록 손님을 내어주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어주는 방도 이미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방이 없어졌어요. 여관이라고 지금 새로 번역된 데는 나오지만 여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여관이라고 나왔죠. 잠잘 곳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디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도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방은 내어줬는데 그 방이 어디냐? 그 양과 염소와 제물로 쓰기에서 두는 그 방에 예수님이 말구유가 있는 곳에 눕혀져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느냐?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두는 방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예언했던 말씀대로 다윗의 씨를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호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가이사 아구스투를 통해서 영을 내리게 하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영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이 내리지 않았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 모든 것을 다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에 모이고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에 우리는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호적을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시겠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하시겠느냐. 어느 교회의 이름에 등록이 되어졌다고 해서 호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가서 호적이 등록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도 베들레헴이요. 내가 등록을 해야 할 곳도 베들레헴인 것은 베들레헴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 떡집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베들레헴 소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네가 소속이 되어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베들레헴에 소속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쥐어쥐어 한다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먹을 수가 있는 양식입니다.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육에 대해서 못 박아치고 온전히 그 예수님으로 살고자 그 생명을 사모해서 그 집으로 나아오는 자, 그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내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 마귀의 생각과 마음과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 쥐어쥐어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베들레헴에 소속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 유다 족속 중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집에 속한 자로 태어나야 됐고 그리고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됐어요? 바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하지만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때 마리아는 유다지파 소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과 정혼을 한 거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말을 해서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의 정절을 지켜주었고 마리아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요셉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는 말이 양식을 먹도록 만들어진 곳이 말구예요. 그 재물을 두는 방에서 태어나서 그 재물에 먹이를 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짐승의 먹이를 두는 이 통이 나무가 아니에요. 돌입니다. 그 돌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거기에 짐승의 먹이를 두고 먹게끔 하는데 아기가 거기에 누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짐승과 같기 때문에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또한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어디로 불러 모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항상 불러 모으셨어요.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셨는데 왜 불러 모으셨느냐?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불러 모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말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불러 모으는 이유. 지금 베들레헴에 소속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요셉이 왔고 다른 사람들도 왔겠죠. 이렇게 왔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느냐?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배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불러 모으셨느냐 하면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제사로 언약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려서 제사로 올려드리면서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판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각각 자기의 호적을 하러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 모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 내가 어디에 속하는 자를 소속을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을 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된 자여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인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자 하는데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생명의 잉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안에 잉태가 되어져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잉태돼서 이 성령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들을 잉태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소속이 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은 문제는 뭐냐면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낳아야 될 아들은 누구만 나와야 되냐?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게 임한 그 예수님의 생명만 내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믿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유다 지파 속에 속한 자요 베들레헴에 속한 자요 분명히 내 호적은 예수님께 속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낳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처소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찾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안에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아들로서 잘 자라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이 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소속된 베들레헴 집인 거 맞습니까? 다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태어나야 되는 집, 내 심령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집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 말. 예수님을 내어놓아서 아들로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호적을 하게 하시고 소속이 정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면 아들을 낳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뱀이 입에서 강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강같이 토해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용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가 낳은 그 자손, 무슨 자손?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근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바리새인을 사용하고 제사장을 사용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하늘로 올려 들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하늘로 올려가고 나니 이제 용이 졌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이제 남은 자손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남은 자손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은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나아야 될 교회가 아들을 잉태는커녕 잉태하다가 유산되어져 버려요. 성령은 임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유산돼 버려요. 피를 흘려버려요. 여러분 피 흘리는 게 뭐죠? 혈류병이죠. 생명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고 받는데 뭔가 조금만 문제가 되면 다 피를 흘려요. 그래서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생명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열심히 먹기는 먹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점점 자라나서 배가 불러오면 생명이 풍성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풍성함이 나타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피투성이만 되어지고 맨날 생명을 흘려버리고 있어요. 생명을 받아주면 이 생명이 여기에 고여있지를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지면 제대로 그것이 내 안에 모셔두질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뺏으려고 하고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부활인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계십니까?
내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져 있으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떡집이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살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떡집이 예수님만 떡집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 베들레헴 집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또한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간절히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원하는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나을 곳이 없어서 누추할 수기 그지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어디로 오시겠어요? 화려한 자에게 가질 못해요. 왜? 너무나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의가 높아서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귀에 태어나신 건 가장 비천한 자, 짐승 같은 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정말 짐승과 같은 인생,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 구더기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낮아진 자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여기 심령의 방이 준비되어서 있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요새 같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린 생명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낳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룸으로 내어드리고 내 심령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룸으로 내어드리고 나는 반드시 베들레헴 예수님의 책에 기록된 호적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듭나서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그 집에 사는 자요. 그 지파 속에 사는 자야 되는데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믿음이 있고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근심 걱정으로 무너져 있고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잉태된 게 자라나서 출산할 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할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내가 출산을 할 때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 왔다라고 말하죠. 그럼 출산할 때가 가까워 왔어야 돼요.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물어뜯고 할퀴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가서 좌정해서 누구를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나를 나타낼까? 보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 심령이 되어지셨느냐라.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 의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해요? 혈육 걱정해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식, 내 일가 친척, 내 식구들 이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얼마만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호적이 제대로 잘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다른 게 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유다 지파예요. 나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너 베들레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는 그분의 그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며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어서 내 심령이 목마르지 않고 더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의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떡집이 되어지셔야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맘 놓고 그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보기에 그럴싸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서 나타낼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집 베들레헴이 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에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다가 세상 거 생각하고 세상 거에 찌들리고 세상 거에 눌리고 세상 거에 속고 생명의 빛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두려움에 떨고 어느새 초조해지고 어느새 낙심이 되어지고 근심이 오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생명을 지금 쏟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유산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달라붙어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잘 붙어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태어나야 될 그때까지 잘 이 생명을 보존시켜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셔야 그가 바로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호적의 영을 내리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호적의 영이 내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 제대로 호적하셔서 유다지파 베들레헴으로 나아간 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워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도대체 날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 내어놓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채우시고 생명이 흘러 빠져나가지 않고 잘 잉태되어져서 9달 거의 10달이죠. 자, 왜 10달이겠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때거든. 그렇게 해서 잘 잉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정원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니 어떻게 되어져요? 기뻐 찬송 부르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뻐 찬송하는 일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고 그러한 예수님 잉태하신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진실로 예수님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적의 영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이 없었다. 근데 내 방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나를 내어드리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나에게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 잉태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제대로 주님 앞에 호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예수님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내가 주 앞에 내어드린 생명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